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부산. 엄마 찾아 부 산만리. 예, 지난해에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엄마 찾아 부산에 갑니다. 방금 구워진 거라. 방금 구워진 치즈 스틱을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엄마에게 전해준다며 편지를 쓰는 이쁜 메조미. 니 근데 왜 아빠한테는 안 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부산에. 누구 만나러? 엄마 만나러. 예, 이제 엄마 만나러 가 봅시다. 뽀뽀. 아무튼 그렇게 달리고 달려 마네시가 있는 백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아, 참고로 마네시에겐 미리 간다고 귀띔을 해놓은 상태라 아마 지금쯤 메조미를 놀래켜주기 위해 입구에 숨어있을 겁니다. 아니 뭘 저렇게 버젓이 서있어. 엄마! 아, 이게 아닌데. 뭐야? 어떻게 왔어? 야 가라니까 왜 자꾸 다가오는 거야. 아무튼 아까 쓴 편지 낭독 시간입니다.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소족한 엄마. 엄마는 소족한 엄마가 아니고 돈족한 엄마지.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으니까 찾아왔지. 어? 그럼 뽀뽀. 왜 고사해. 이곳 백스코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엄청 큰 아이들 놀이터가 생겼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어때요? 놀거리 완전 많지? 완전 신나지? 그치? 엄마 찾으러오길 잘했지? 처음에 안 찾으러온다 했어? 귀찮다 그랬어. 집에 있는다 그랬어. 집순이? 그럼 이제 집순이와 본격적으로 놀아보죠. 이 아빠의 숨겨온 농구 실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아니 그건 메시가 왔어 해도 반칙이잖아. 안되겠네요. 이 아버지의 농구 드리블 실력을 보여줘야겠군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왜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거지? 이번엔 에어바운스에 왔습니다. 이게 발 냄새가 맞나 싶은 취두부형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 아무튼 어른도 같이 탑승 가능하다고 해서 함께 올라가 봤습니다. 어머 무서워. 어후, 이거 뚝 떨어질 때 관략 끈 느낌이 상당히 곤란하네요. 뒤로 메조미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지옥의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걸 지옥의 술래잡기라고 부르냐면 아빠 여기는 아빠가 못 들어와. 지들 분리할 때는 갑자기 선택적 깍두기가 되어 끝내질 못하게 하거든요. 눈 어림도 없지? 니네 아빠한테나 봐달라고 해라. 10분 뒤 저희 아버님 여기 앉아계시면 안 돼요. 네 체력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체력이 필요 없는 기구를 타러 왔습니다. 매달려서 어디로 보내줘 아빠한테 말해. 난 저 바나나를 넣을 거야. 오케이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인간 인형 뽑기인데 앞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 메조미를 직접 움직여 상품을 뽑기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웃기긴 하네요.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 야 야 잡아야지. 아. 돌아가. 이렇게 잡으면 성공입니다. 왔다. 예. 재밌다. 야 뭐야 바나나 생각보다 못생겼어. 됐어. 어 뭐야 이게? 네 못생기긴 했네요. 마지막으로 옛날부터 굉장히 타보고 싶었던 대형 튜브를 타러 왔습니다. 잘 밀 수 있었어? 어 바나나 씨 아빠는 그냥 누워있어. 그 순간 움직이는 튜브. 야 뭐해 뭐해. 야 잘할 수 있다며. 어 잘할 수 있다며. 오해하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앉아있자니 지루해서 슬슬 움직여볼까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 기회에 딸에게 쌓인 울분을 모두 쏟아내야겠습니다. 근데 울분이 쌓여있던 건 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렇게 딸내미 한 번, 아버지 한 번, 딸내미 한 번, 아버지 한 번 사이좋게 굴러다니니 아쉽게도 벌써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자 먼저 나가. 다음에도 어디선가 보이면 또 한 번 타봐야겠어요. 상당히 재미있네요. 재밌었어? 응. 아니 종종이가 나한테 욕했다니까. 아니 자꾸 내가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나한테 시원하지. 모함한제로 솜사탕 사줬습니다. 잠시 후 오늘 하루 묵기로 한 호텔에 왔습니다. 오 쾌적하다. 자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싱글, 더블 숙소 왔으니까 뭐 정리 좀 하고 바로 호텔 옥상에 있는 수영장에 와봤는데 오 다리 완전 길어 보여.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물속 뷰가 상당히 하찮네요. 그 유명한 징징이 짤방 현실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놀 만큼 놀고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죠. 늘 신나는 밥 먹으러 가는 길. 그렇게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사장님. 아니 이거 궁전 아니야? 궁전? 그러니까 궁전인데 완전? 이렇게 넓은 데서 밥 먹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모쪼록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선 인당 가격을 지불하면 거기에 맞게 이모님이 메뉴를 계속해서 내어주시는데
우선 한 잔 털어놓고 뭐가 나오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온 안주, 달달한 불고기입니다. 역시 불고기는 어딜 가나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다음은 갑오징어 회와 성게소와 아보카도 조합의 안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들만 나왔네요. 취향적이 완전. 갑오징어? 진짜 저 세상 식감이네. 다음은 사장님이 추천하신 조합으로 먹어보죠. 김 위에 오이, 아보카도, 성게를 올리고 이걸 한입에 털어넣으면 굉장하다고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따로 먹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방건조 장어구이에 양념이 뿌려져서 나왔는데 역시 장어는 꼬리 먼저 먹어줘야죠. 와, 이거 진짜 감칠맛이 미쳤네요. 오늘 나온 메뉴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어주신 거북손을 까먹고 있었는데 생크림에 푹 찍어 넣은 양갈비입니다. 양갈비에 감탄할 새도 없이 연이어 나온 끝판왕. 세상에 이게 한 마리가 다 나오네. 예, 상상도 못한 정체 대게입니다. 크기도 엄청나네요. 밥에 별 관심 없던 메조미도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발려져서 나온 대게에 도저히 한 병 다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내장 폼 미쳤네요. 여기에 밥을 안 비비면 그건 범죄죠. 와, 잘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봐.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진짜 깔끔하게도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입이 즐거우니 집으로 가는 길도 즐겁네요. 어자. 야,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에이, 다들 뭐해 이 바바군. 잘 자세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수영장에 놀러왔습니다. 가볍게 물로 몸을 씻고 들어가려 했는데 와, 옥상이라 그런지 칼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호두닥 들어와. 그래도 다행히 수영장 물이 따뜻해서 재밌게 놀 수 있었습니다. 왕년에 유명했던 잠수 실력 좀 보여드리죠. 바다 거북이다. 오! 옆에서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귀엽네요. 수영장에 사람이 없으니 혼자 똥꼬쇼를 하며 놀아도 쪽팔릴 일 없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국밥 먹으러 갑시다. 역시 부산은 국밥이지. 맞지. 근데 메조미가 자꾸 업어달라고 쪼르길래 아빠 가방 메고 국밥집까지 갈 수 있으면 하루 종일 업어준다고 메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가방 무게에 당황한 듯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지? 순순히 주는 거 봐. 국밥집에 전에 가고 있는데 네? 언제 있다고요? 아무튼 국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기차에선 꿀잠도 자고 버섯 이게 뭐야? 어때? 징그러워. 전편에서 물을 잔뜩 줘서 무럭무럭 자라난 버섯 자랑도 해줬습니다.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이거지. 여행 마무리는 역시 시원한 소맥이죠.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아주 평화롭습니다.